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2019 EV 트렌드 코리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이제 포르쉐 미션 E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이미 3년 전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었던 컨셉카인데요. 미션 E는 이제 내년에 이제 타이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셉카의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 그리고 기능들 그리고 재원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이칸에 그대로 접목이 되고요. 타이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도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내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4포인트 램프나 공기 저항을 위한 디자인 요소 그리고 포르쉐가 언제나 추구했었던 이런 부드러운 약간 물방울처럼 이렇게 깎여 있는 그런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될 것 같고요. 이 미션이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휠 안쪽으로 이제 좀 바람개비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런 기술들은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저런 건 좀 빠지고 양산형에 가깝게 나올 것 같고. 네, 타이칸은 양산되는 타이칸 같은 경우는 파나메라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날렵하지만 포도어를 가지고 있고 뒷모습 디자인이 지금 양산 모델과 이 컨셉카가 가장 비슷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저 이렇게 빨간 레드라인이 일반적인 그 타이칸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다 이제 양산 모델을 바뀌면서 조금 더 순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어쨌든 타이칸 같은 경우도 빠르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고 지금 밑바닥에는 굉장히 큰 배터리가 깔리는데 사실 포르쉐 같은 브랜드가 왜 전기차를 만들지 않았냐 그건 사실 배터리 기술도 어느 정도 축적을 해놔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건너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뭔가 양산차를 만들기보다는 기술이 축적된 상태에서 굉장히 자신들이 원하는 기존에 포르쉐가 추구하던 다른 여느 차와 다를 바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내놔야 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전기차를 내놓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고 출력은 600마력 정도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한 3.5초 뭐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단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소까지 어떻게 보면 충전 시스템까지도 브랜드가 함께 만들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슈퍼차저 시스템을 내놨잖아요.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는 포르쉐 하이파워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보다 조금 더 강력한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대한 배터리를 한 15분, 20분 정도 만에 80%까지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건너편에 보이는 이제 한국의 이제 채비라는 이 회사와 같이 협업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So the Taycan will be introduced to the world by the end of this year and will arrive here in Korea by the beginning of next year, 2020. We are full in preparation for that moment. We are investing together with a Korean partner, Chevy, into our infrastructure, charging infrastructure in Korea, so that everybody is able to charge our Porsche Taycan wherever he or she wants. And secondly, of course,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Porsche's road to e-mobility by the introduction of our hybrid cars to make sure that we find the confidence at our Korean customers in e-mobility and in the way of clean driving. So the Porsche Taycan is the first all battery driven car for Porsche. And you will see a sports car, true sports car's interpretation of a battery driven car. So Porsche will stay true to its DNA of being a sporty car, which you can go to the racetrack, but also can use in a daily use of going to shopping or going to visit your neighbors and relatives, but also to go to the racetrack and drive very fast, unlike any other car you know in the industry. 네, 타이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에 소개될 차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글로벌 시상식도 열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체험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